오늘은 고구마 한 개를 채 썰어 무쳐 아주 맛있는 고구마 간식 알려드릴게요. 먼저 신선한 고구마 한 개를 준비해 깨끗이 씻으세요. 그리고 껍질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. 손질된 고구마는 채 썰어 준비하세요. 보통 고구마전을 하면 동그랗게 부치지만 채 썰은 고구마를 부치면 훨씬 더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맛있는 것 같아요. 채 썰은 고구마는 물에 한번 씻어 전분기를 씻어내세요. 이때 반드시 물기를 조금 남기세요. 꽃소금 2꼬집을 넣고 섞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튀김가루 3스푼을 넣고 섞으세요. 물기가 조금 남아있어야 골고루 잘 섞여 더욱 맛있습니다. 프라이팬 중간불에서 달궈주세요. 식용유는 넉넉하게 두르세요. 약불로 바꾼 후 반죽을 넣으세요. 뒤집개 두 개를 이용해 반죽이 서로 달라붙도록 해주세요. 그래야 잘 떨어지지 않고 서로 잘 붙는답니다. 한쪽 끝이 약간 노릇해졌을 때 뒤집은 후 약불에서 계속 익히세요. 약불에서 계속 익혀야 고구마전이 노릇노릇 맛있어집니다. 고구마 스틱처럼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달콤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나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